건널 수가 있나? 화살이 있으니까 시도는 해보죠. 아, 더럽게 못해. 됐다. 근데 조라가 갈 수 있나 모르겠어요. 지금 저희가 독이라. 뭐가 됐든 저기 넘어가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네요. 하긴 돌멩이 가면 있으면은 그냥 프리패스 할 것 같은데. 한번 가보죠. 돌멩이다. 아무도 못 알아보죠. 살 돈이 없는데 참 이대전에 하나씩 걸리네요. 괜히 적으면 물을 주면 잘하고 오도보도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. 돈이 없어요.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네요. 이런. 마지막 날 그냥. 저축 안 하고. 가버릴 생각만 하고 있었지. 수 있지 않을까? 조라도 못 올라가네. 계륵. 30. 걸렸네. 어떻게 걸렸지? 미쳤구나. 그건 다음 회차에 확인해보는 걸로 하고.
클락타운 가서 시간이나 때워야 될 것 같습니다.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 6시 전으로 언제 들어갈 수 있나. 들어갈 수 있네. 그러면은 어젯밤에 본 장무라비 아저씨를 만날 수 있겠죠. 이미 앞에 있는데 얘기하려니까 좀 뻘쭘했지만 그렇다고 끊기도 오래서 다시 얻었고요. 편지도 얻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수첩을 보면은 이 아저씨는 지금 두 개 끝났죠. 저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어머니한테 먼저 가죠. 편지를 포스트맨한테, 그러니까 우체부한테 갖다 주는 거랑 직접 배달하는 거랑 노선이 두 개 있거든요. 결과물은 빈병이랑 우체부 모자 그렇게 나뉘는데 현재로서 빈병이 더 탐나기 때문에 를 배달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. 계시려나? 아직 안 와 계시네요. 6시쯤 와야 되나? 일정이 없어서. 편지 배달 중에 아저씨를 모셨습니다. 여기를 가면은 거의 빠듯하게 마을로 돌아왔던 것 같은데 카페의 일정을 좀 보죠. 6시가 간당간당한데 촌장 어머니가 있으면은 좀 빨리 끝나겠지만 그냥 카페 이벤트를 좀 더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이거 맞을 건데 지금 6시까지 할 게 없어서 빈둥 거려야 돼요. 요정은 필요가 없겠지만 역시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도둑 이름이 생각났습니다. 사콘. 조심해야 될 게 마주치면 숨어버려서 돌멩이 가면을 쓰고 이동하는 게 나의 거예요. 어제 뭐 6시에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그 아저씨가 저주 푸는 약을 팔았던 것 같아요. 여기 카페가 와 있죠. 가면을 벗고 미도리
아즈텐과 사콘만이 열 수가 있겠죠. 좀만 더 기다려서 가면 될 것 같은데. 아, 여기 아저씨랑 토지 교환하면은 앞에 있는 하트를 먹을 수 있겠네요. 어, 앞에 등장했죠. 여긴 타임어택 게임이 진행됐던 곳 같은데. 이번 차수에 못하면 다음 차수로 넘겨야 돼서 불안하네요. 그리고 메인은 다 해놔서 그래도 편지 배달을 해야 진행이 되니까 아이템 전달이랑 시간 체크하는 게 번거롭죠. 자, 저거 다치기 전에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. 지금 보면은 시간 내려놓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. 헐, 여기서 시간에 못 내리게 하나요? 별 수 없네요. 지금 방문이 하나인데 카페랑 번갈아 가면서 미션을 해야 될 거예요. 태양에 가면 스위치를 밟았죠. 스마. 퍼즐을 풀어야 됩니다. 끝에는 떨어지는 게 있어서 그 전에 저 끝에까지 가야 돼요. 안 밀리네요. 안 밀리네요. 안 밀리네요. 안 밀리네. 오른쪽이야 그럼. 그냥 뒤에서 미는 거. 어디갔다. 아이고 시간이 빠듯해 지금. 땡겨지네.
근데 끝난 것 같은데. 링크도 와서 스위치를 밟아야 될 텐데. 됐다 됐다. 와, 간당간당했어요. 성공했네. 카페가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자,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불안하긴 한데 일단 바로 가서 샷으로 우선 봤죠. 여관 방향이 이쪽이라. 설마 이럴 때도. 아, 문 닫은 건가? 들어갈 수 있나? 들어왔다. 아주머니, 빈병 주세요. 여기는 카페에 가면 그 다음에 어차피 카드 버튼으로 다시 누르면 되니까. 편지를 전해드리고요. 담대품을 받았습니다. 샤토로마리. 빈병이 목병이라. 자, 마지막 방에 들어가죠. 안주가 기다리고 있네요. 후안에 다르게 뛰어갔기 때문에 간당간당해. 키우는 소리. 들어왔다. 들어왔어요. 달 가면인가 봐요.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. 그러고 보니까 꼬마가 발이 엄청 크네요. 태양의 가면과 달 가면. 홀레의 가면. 둘이 이제 결혼했어요. 어차피 링크는 과거로 가면 되니까. 바퀴 한번 구경해볼까? 이렇게 늦게까지 있었던 적이 없어서. 사람들이 있긴 있나? 꼬맹이가 왜 있어?
10초마다 미로도 이동할 수 있는 링크님. 오메이드는 다 남아있는 것 같은데. 네. 뭐지? 얘가 하는 거 맞나? 복당가게. 할머니가 옆에 계시는데 고론도 있고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